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드입니다. 저번에는 타이탄볼 온라인 드디어 세 번째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타이탄이랑 파일럿이랑 이외에 뭐 모드라든지 맵이라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만 일단은 보고요. 이외에 뭐 웹진에서도 뭔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웹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PPT로 만들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읽어봐야 되고 이렇게 홈페이지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 차근차근 읽어봤는데 홈페이지에 나온 것만 따로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게임 소개 그리고 스토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기존 원작과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뭐 프론티어 때 테크니컬 때는 그냥 뭐 기존 타이탄폴 1을 그냥 그러니까 넥슨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러니까 수준의 뭐 스토리 라인이었지만은 기존에는 뭐 저항군이랑 IMC랑 이렇게 대결하는 거였지만은 이제는 뭐 IMC가 뭐 새로운 뭐 탈로스를 만들어가지고 대항하려 했는데 뭐 이게 또 뭐 탈로스 맞죠? 탈로스가 뭐 IMC랑 저항군을 공격하더라 해가지고 일단은 뭐 결국에는 그러니까 분리가 그러니까 세 개의 세력이 된 거죠. 탈로스 따로, IMC 따로, 저항군 따로. 아마 뭐 IMC가 뭐 탈로스를 무찌르기 위해서 저항군이랑 합칠 수도 있고요. 뭐 IMC는 저항군이랑 뭐 손을 안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세력이 좀 더 늘어났다는 거는 모드에 대해서 확장성 그리고 의미 부여, 스토리 부여를 한다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건데 인게임 내에서도 그걸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러지 못하면은 어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이 모드. 그냥 그거 말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웅장하고 좀 더 멋지게 보여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게임 내에서도 어필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뭐 게임 시작할 때 처음에 나올 때 뭐 특정 인물이 뭔가 말을 걸어가지고 저 사람은 뭐 우리 뭔가를 해줬으니까 진짜 빨리 죽여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의미부여를 해주면서 플러스 그러니까 죽여야 하는 합당한 이유까지 주면서 어떻게 하면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면서 진행한다면 되게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고는 뭐 새로운 타이탄, 새로운 파일럿들의 등장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뭐 새로운 파일럿이 뭐 목적을 위해 뭘 드렸습니다. 이거 좋아요. 근데 이것도 의미 부여인데 그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뭔가 좀 더 새로운 타이탄이 위해서 새로운 타이탄을 위해서 새로운 파일럿들이 등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탈로스가 나오고 뭐 그런 뭐 위험한 행성을 어떻게 뭐 파일럿들이 와가지고 뭐 돈을 얻든 명성을 얻든 뭘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그림인 거죠. 돈을 벌기 위한 큰 그림.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뭐랄까요? 소재가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고 너무 무거워서도 안 돼요. 아니, 너무 무거운 건 괜찮은데 약간 좀 너무 가벼운 걸 어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되게 가벼운 이유로 그냥 재미로 나가면 안 되고 그냥 뭔가 특정한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뒷배경이 있어야 되고 뒷배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뭔가 이 캐릭터가 의미가 있고 뭔가 이 캐릭터가 재미있고 뭔가 그냥 단순하게 이 캐릭터가 되게 야해서 되게 뭐 웃기게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릭터를 판매할 때 판매하기 위해서 뭐 업데이트란에 기재를 할 때 뭐 이외에 뭐 이벤트란에 기재를 할 때 뭐 이 친구가 왜 왔는지 이 친구의 뭐 타이탄은 어떤 타이탄인지 그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인게임 내에서도 뭔가 상호작용 대상이 상호작용 대사가 있고 뭐 캐릭터마다 뭐 서로 뭐 안면 인식이 몇 명은 있고 몇 명은 없고 해가지고 뭐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저 캐릭터는 싫어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구도를 만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하셨다면 좋은 거고 이외에는 없습니다. 네, 타이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무장이라는 게 생겼는데 추가 무장이라는 게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아틀라스가 로켓 3번만 장착할 수 있는 추가 무장 그러니까 아틀라스의 추가 무장인데 그게 로켓 3번만 착용 가능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틀라스에 어울리는 추가 무장이 로켓 3번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로켓 3번이라는 말 자체가 나왔으니까 아마 아틀라스가 로켓 3번만 장착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외에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킨인 건틀렛이 나오기도 했고요. 뭐 이전에 뭐 기본 외형 워리어 인퍼서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 때
보여줬었죠. 그 이외에 뭐 특수 능력 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습니다. 오거 추가 무장 클러스터 미사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타이탄의 추가 무장에 확실한 무기 이름이 붙음으로써 아마 그냥 그러니까 오거가 클러스터 미사일만, 아틀라스가 이렇게 셀브만 이렇게 장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외에 뭐 새로 나온 스킨은 와일드캣입니다. 뱅가드 워라우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테크니컬 때 나왔고요. 특수능력 코어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도 블랙맘바 스킨만 새로 나왔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스피드 레이서. 네. 슬레이브 탄두도 마찬가지로 고정형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전기 암막이랑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디스트로이어도 이번에 카타나만 새롭게 나왔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스킨으로 따지자면은 오거랑 스트라이더만 약간 좀 새롭게 등장했다. 약간 좀 스킨의 등급을 치자면 약간 좀 S급의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아틀라스랑 디스트로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로봇의 색깔이랑 잘 어울린다. 그렇게 하면은 인퍼서가 훨씬 더 화려하죠. 근데 색감으로 친다면은 컨트레스는 되게 심플해 보이고요. 예. 오리온은 좀 더럽다. 오리온은 좀 더럽다. 디스트로이어 같은 경우는 슬래치랑 스콜피오에 비해서는 약간 좀 밝아졌습니다. 주황색 계열, 빨간색 계열, 하얀색 계열로 약간 좀 색칠 공부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좀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틀라스 워리어는 좀 색칠이 좀 일단은 뭐 저는 뭐 스킨에 대해서 나쁘다는 생각은 없는데, 대신에 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게 스트라이더랑 오우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기존의 아틀라스랑 디스트로이어도 기존에 그러니까 아틀라스랑 디스트로이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오 멋지다보다는 그냥 뭐 도색 잘했네 정도인데, 오거랑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뭔가 뽑기에서 나올 것 같은 퀄리티에다가 뭔가 약간 좀 세 보이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또 뱀 그려져 있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해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뭐 와일드캣에 뭔가 능력이 있겠지 뭐 그런 거 블랙 맘바 스킨에 뭐 있겠지 하면서 뭐 이런 거 구질고 하면서 뭐 까내리고 게임 해보지도 않고 그러실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많으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외에 뭐 타이탄 기본 무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무기 그대로 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논 좋아했습니다. 40mm 캐논. 나머지는 좀 별로였고, 레일건은 힘들었었고, 아크 캐논도 힘들었었고, 트리플 스레드는 차라리 맞진 않았고, 체인건은 연사력이 너무 빨랐는데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간다는 느낌 별로 없었고, 쿼드로켓은 너무 느렸고. 타이탄 봤으니까 파일럿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스타시코 할로우 프리처가 나왔습니다. 아마 배틀메이트라고 나왔는데, 근데 배틀메이트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이언이 배틀메이트인 아틀라스만 쓸 수 있는지, 혹은 아이언이 오고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배틀메이트라고만 나왔고, 일단은 배틀메이트라는 거에서 좀 더 예상이 가는 게 상호작용 대사, 그리고 뭔가 좀 더 추가적인 뭐 부가 같은 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부가적인 게 있다면은, 부가적인 능력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아이언이나 아틀라스, 이렇게 아틀라스를 고르면 아이언으로, 그러니까 아이언이랑 캐릭터로 플레이를 하게 되고, 스타시커를 고르게 되면은 오거를 플레이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배틀메이트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뭔가 보완하실 거면은. 근데 그거 이외에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배틀메이트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긴 하죠. 근데 뭐 스토리상으로 배틀메이트를 언급하기에는 좀 온라인 게임인데 싱글 게임을 하라고 하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아이언 스타시크 할로우 프리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어진 스토리 라인에 따라 가지고 캐릭터들도 스토리 라인이 다 달라집니다. 뭐 군인이었다가, 그러니까 IMC 군인이었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뭐 배신하고 뭐 결국엔 탈로스 사태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약간 좀 아이언의 외형으로 따지자면은 머플러가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머플러는 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순둥이 같이 생겼네요. 일단은 파란색 계열인데, 이게 리딩 파일럿에 보면은, 그러니까 빨간색 스킨들 주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캐릭터들도 스킨을 입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이언의 기본 색깔은 파란색이지만 뭐 파란색 스킨도 주고 노란색 스킨도 주고 초록색 빨간색 이런 것도 스킨 다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으로, 캐릭터의 스킨에 대해서. 그냥 아틀라스가 파란색이니까 아이언도 파란색으로 준 것 같습니다. 서로 배틀메이트가, 아이언의 배틀메이트가 아틀라스니까요. 네.
스타시커. 오우가가 좀 그래서 그렇지. 스타시커 캐릭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니까, 캐릭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감을 가지진 않아요. 그니까,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2도 그렇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1도 그렇고, 서드는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일단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2랑 타이탄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로의 캐릭터 간에 뭔가가 있잖아요. 그니까, 캐릭터 간에 뭔가 사후적용 대사, 아니, 사후적용 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스토리라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니까, 뭔가 세력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네. 타이탄폴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따로 뭐 이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마 뭔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하. 일단 오거가 오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 진짜 되게 무섭다. 스킨 되게 무섭다. 와일드캣. 일단은 뭐 이쪽은 프론티어 정착민이라고 하네요. 저항군도 아니고 그냥 탐험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정착민 그 행성에서 사는 스트라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이렇게 빠른 게임, 그러니까 빠르고 약간 좀 스피디한 게임에서 나오는 이렇게 뭐 저렇게 머리가 미역 머리로 되어 있고 뭐 좀 늘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나오는 게임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뭐 오버워치도 그렇고 뭐 어떤 게임이든 나오긴 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할로우 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저 사람이 뭐 뭘 어필을 하든 뭘 하든 뭐 상관없고 어차피 뭐 할로우 안 쓸 건데 나는. 저는 할로우는 싫어하고 저는 아마 스타시커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암살자로 되어 있네요. 소속을 알 수 없고 그냥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은 저항군 IMC 탈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캐릭터들은 그거에 속하지 않은 여러 사람들, 여러 파일럿, 여러 뭐 여러 타이탄들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진영에 가도 그러니까 어느 진영에 가도 어색하지 않을 그쪽으로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항군으로 가든 얘가 탈로스로 가든 얘가 뭐 IMC로 가든 상관없고 그러니까 어디든 속해도 뭐 이 사람들은 뭐 상관없는 쪽으로 그렇게 캐릭터 디자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쪽은 암살자. 프리처는 보안관인데 안드로이드 보안관. 뭔가 양키 센스 같은 이쪽은 디스트로이어를 쓰네요. 뭐 처음에 이거 파일럿 소개하는 도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캐릭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않습니다. 다만 캐릭터를 얻는데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시커를 얻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언을 얻는다면은 저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소총수에서 시작해가지고 스타시커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설마 이렇게 파일럿 나왔는데 뭐 소총수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겠어요? 그 INC 소총수, 뭐 저항군 소총수 이런 거 나오겠습니까? 그다음으로 전투 장비입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요. 문제가 되었던 발키리 그대로 나오고 스마트 피스톨도 그렇게 나오고 크라베르가 제가 살펴보니까 전작에 비해서 그렇게 막 효율이 좋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크라베르가 대타이탄 무기로도 쓸 수 있는데 뭐 타이탄 볼라인에서는 그렇게 쓰질 못했으니까 저는 뭐 어차피 뭐 소형 SMG랑 샷건만 주로 쓰니까 따로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보조 무기에 특이하게 대타이탄 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대타이탄 무기라고 따로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보조 무기를 잘 안 쓰니까 보조 무기 안에 대타이탄 무기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무기 SMG를 쓴다면은 뭐 대타이탄 무기에 자동권총 혹은 뭐 사이드 와인더 이런 거 넣겠죠. 근데 아마 다들 아차베비 로켓 같은 거 넣을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대타이탄 무기도 원래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데 왜 대타이탄 무기가 보조무기란에 들어있는지 칸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설마 보조무기? 나 진짜 권총이랑 대타이탄 무기랑 골라가지고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진짜 그렇게 하면은 좀 아닌데 많이 아닌데 투척무기도 기존과 똑같습니다. 아크쥬레랑 휴대장약에 대해서 밸런스 패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일단은 봐야 되겠죠. 특수 능력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은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타이탄 대 파일럿으로 은폐장을 써야 되는데 네, 파일럿 대 파일럿끼리 은폐장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은폐장은 솔직히 하면 너무 과평가되고 있고 네, 차라리 그에 비해서 능동 레이더 펄스가 저평가받고 있는데 능동 레이더 펄스가 훨씬 좋아요. 저는 네, 저는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하지만 능동 레이더 펄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이거는
소모전에는 좀 안 좋아요. 소모전에는 그러니까 스펙터뿐만 아니라 AI 병사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플레이어랑 그거랑 구분하기 좀 힘들죠. 자극제는 네, 어차피 그 타이탄폴의 특성상 어차피 싸우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파일럿의 피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키트도 추가가 된 거는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스텔스가 추가가 된 건가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저는 아이스픽을 쓸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특수능력 충전이라거나 이런 거 쓴다거나 이외에 뭐 파일럿 그러니까 이외에 타이탄에 대한 뭐 그런 뭐 코어 같은 건 없네요. 그러니까 타이탄 키트 같은 건 없네요. 마지막으로 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일단 모드 먼저 훈련 모드 새롭게 나와가지고 헤이븐 런오프 보냐드 훈련장 엔젤 시티까지 나왔습니다. 훈련 모드는 이번에 새로 나온 모드고요. 훈련장 원래는 있었지만 훈련장에서만 할 수 있었었는데 다른 맵들도 나온 만큼 제가 맵 리뷰나 아니면 맵 디테일이나 이런 거 볼 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팀 데스매치 맵은 MIA 맵 하나고요. 폭파 미션도 하나입니다. 네스트 최후의 타이탄이랑 소모전 맵이 되게 좀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맵 보시면은 습지대, 엔젤시티, 샌드트랩, 군열, 공군기지까지 해서 다섯 개 정도 새롭게 나오고요. 나머지 밑에 헤이븐, 런오프, 밀수권에만 전초기지, 넥서스, 본자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맵입니다. 소모전도 마찬가지인데 일러스트가 다르죠. 근데 소모전은 맵이 추가가 4개밖에 안 되네요. 최후의 타이탄만 모든 맵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최후의 타이탄만 모든 맵에서 사용 가능하고 소모전은 일단 기본 10맵이 4개 추가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일단 뭐 아마 저는 똑같이 최후의 타이탄이랑 폭파 미션만 주구장창할 것 같은데 일단 새로운 맵도 봐야 하기 때문에 최후의 타이탄을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초보자 가이드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이렇게 하면은 비상탈출에 대해서 드디어 언급이 나왔네요. 이거는 홈페이지 보시고 직접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 2밖에 없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 2, 3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타이탄 무기까지 보조무기 대타이탄 무기 해가지고 1, 2, 3 있는 걸로 기억했는데 아마 대타이탄 무기 꺼내는 키가 없는 거 보면은 그냥 보조무기 자체에 대타이탄을 넣으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뭐 기존의 사람들이 대타이탄 무기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타이탄이 쉽게 깨지는 거에 대한 밸런스 패치일 수도 있어요. 쉽게 좀 덜 깨지라고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왜 뭐 게임 설치는 더 이상 게임 설치는 지금 되진 않고요. 추후 공개 예정 지금도 안되고 인터페이스도 지금 막혀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인터페이스도 교체가 되었다 라는 거겠죠. 네. 이외에 갤러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진짜 와일드캣은 진짜 아니다. 블랙맘바도 진짜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아이언은 되게 어벙벙하게 생겼고 워플러를 좀 벗겼으면 좋겠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다 괜찮긴 했는데 참 스타쉬커는 괜찮아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뒤에 오거가 문제지. 아이언도 괜찮아요. 뒤에 뭐 머플러가 문제지. 할로우는 다 괜찮아요. 그냥 어디가나 뻔한 컨셉이어서 그렇지. 프리처는 괜찮아요. 프리처. 근데 안드로이드 보험관 아저씨가 이렇게 헬 탈로스 행성에 와가지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갤러리도 이렇게 6개지만 추가로 더 나왔고요. 나머지는 더 없습니다. 뭐 테스터 게시판도 이번에 새로 그러니까 다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테크니컬 때 게시글들은 전부 다 없어졌고요. UCC도 있는데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홈페이지 쪽에서 바뀌어진 점만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뭐 웹진이나 이런 데에서 소식 좀 긁어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바뀐 거 그리고 뭐 후에 있을 뭐 모두 소식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소식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